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의 우려보다도 실제는 마스크 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요. 어린이용 마스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어머니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굳게 문이 닫혔던 재봉틀 교실이 어머니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개학을 앞두고도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아예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마스크 사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기들 것은 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와서 만들어서. 소식을 들은 군산시는 시설을 제공했고 봉사단체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 시설을 갔더니까 아이들이 의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가 이제 부족해서. 근데 오늘은 어린 아이들 마스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발품을 팔아 재료를 구했지만 결국 마스크 전용 필터는 구할 수 없어 일단 부직포를 사용하고 필터를 구하면 마스크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단 가게 있는데 거기도 다 돌아다니고 군산도 돌아다녔는데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마녀장.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인데 기뻐할 아이들과 이웃을 생각하면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함박웃음이 가득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